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뭐야 하는 거야? 안돼. 수영 하는 거야? 수영 한번 해봐. 우와. 우와. 이따 와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해변에 못 놀러 갔잖아요. 맞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텔도 좀 가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집에다가 엄청난 걸 꾸미거든요. 어떤 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그들 살짝 보셨죠? 그러면 좀 사갈 게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호텔 국민님만을 위한 호텔. 호텔 수영장. 아 진짜 더워요. 여러분 지금 호텔 준비를 위한 게 가득 찼습니다.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이 최고급 호텔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국민이가 2시 반에 집에 오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를 미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지금 집까지 거리는 10분 남았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몰래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20분 만에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15분 정도 뒤면 국민 도착할 것 같거든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이거 다 옮겨야 되는 거죠? 어, 혼자 옮길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빨리 해봐요 지금 부지런. 지금 늦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후다닥 하세요. 후다닥. 와 지금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아. 지금 아직 덜 왔거든요. 마련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아니 아까 큰 거 하는데 저 혼자 도망가가지고 지금 진짜. 아니요 지금 자기가 힘들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네 제가 지금 카메라로 담아드릴게요. 마리아님이 이 큰 거를 국민이를 위해서 들고 왔다는 거죠 지금. 지금 빨리 국민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이거 수영장도 다시 좀 채워놔야 되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어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차 소리가 들리는데. 아 빨리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보시다시피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약간 바람같이 번개처럼 모르세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약간 그늘이 있습니다. 어 공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빨리 뜯어주세요. 국민이 완전 호강하네 진짜. 이거 진짜 호텔이다 이건. 오 괜찮아. 선베드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집이 어떻게 어울릴지 빨리 이거 지금 뜯어야 되거든요. 핸들 의자입니다. 핸들 의자. 지금 이제 물을 담을 거거든요. 담아도 됩니까? 그걸 담아야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 아 지금 어머 죄송해요. 시원하죠? 시원하지 않나요 지금? 참고로 저 카메라 들고 있어요. 카메라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물 보충하고요. 지금 딱 휴양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 보세요. 딱 느낌 너무 좋거든요. 어 지금 이거 다는 겁니까? 아 사실 네. 이게 싸게 산 이유가 있어요. 망가진 거를 가져서 조금 망가졌어. 조금 망가졌어. 여기 휘고 볼트 하나 빠지고. 에이 뭐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쓰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 합리적 소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깜짝이야. 여러분 국민이 갔어요. 국민이가 커튼 쳐놨거든요. 아 국민 왔어? 국민이 잘 다녀왔어? 우와 강아지야? 우리 구름이랑 인사했어? 안녕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빨리 튼으로 막아야 돼 커튼으로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들킬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님 땀 잘 안 흘리는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지금. 됐어 어 됐어 예뻐 됐어. 아 그럼 방향을 한번 아! 뭐야? 우리 발견했어? 벌써 상의 탈의하고 왔네 수영장 하러 왔죠 아 수영장 하러 온 거야? 그럼 들어가 봐 우리 여기 앉아봐 그래 온 김에 앉아봐 어때? 아 불편해 누워봐 여기 누워봐 오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더. 오, 좋아. 이렇게? 어, 인생 편한데, 지금. 아주 편한데. 국민 되게 많어, 지금. 와, 지금 어린이 몇 명이 놀 수 있겠는데, 이거? 와, 테이블은 국민이 진짜 없었거든요, 지금. 오, 괜찮네요. 뒤집어가지고. 오, 좋았어. 오! 와, 그늘 떠대. 오, 좋다. 귀엽다 이거 와 이거 완전 홍캉스 장난 아닌데 이거 느낌 좋아요? 아 느낌 너무 좋아요 지금 더운지 안에서 보고 있어요 국민이가 지금 아빠가 저거 만드는데 지금 더워서 씩씩대고 있거든요 아빠 힘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아빠 힘내요 아주 잘 만들고 있어 지금 아 이게 막 흔들리지 말라 물을 좀 넣어야 되겠다 만약에 농구대기 때문에 좀 무겁게 해줘야 돼요 아 여기에 이렇게 물을 채우는 겁니까? 무거워져 엄청 아빠 탕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잘해보세요 지금. 아 어렵네. 형이 너무 덥지 않아? 야 너 지금 봐봐요 지금 여기 지금 이마에 땀. 와 아니요 그늘 떠있는데 굳이 햇빛에 사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맞지? 맞아? 왜 더운데 해야 돼 아빠가? 그러니까 왜 아빠는 더운데 하지? 여기 시원한데? 그러니까 여기 시원한데? 국민 보세요 지금 아빠 시원해라고 지금 이거 열어주는 거 보세요. 좀 시원한 게 느껴집니까? 어 장난 아닌데? 아빠를 위해서 국민이가 다 열어줬어 지금. 쉿 왜 왜? 아빠 깜짝 놀래켜줄까? 몰래 카메라? 아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이 상어 무서워가지고? 맞아? 바람 넣는 데 있어 여기 넣어봐. 알았지? 우리 아빠한테 깜짝 놀래켜주자.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아빠한테 몰래켜줘. 우리 보드캐 아빠 몰카 성공했어? 네. 어 이거 농구대도 만들어졌네요? 우와 대박. 호텔 같은 데 가면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덩크! 이거 어디서 타는 거? 여기서 타는 거 물 위에. 한번 넣어봐 금미. 넣어봐. 우와. 들어와봐. 어 금미 어때? 아니 깊으면 더 괜찮겠네 이게 물이 네, 더 차야 돼. 물이 뜰 것 같아 이제. 네. 우와 금미 얼음 시원하겠다. 지금 너무 탈 것 같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새까만데 더 새까매질 것 같아 지금. 그럼 여기도 꼬리! 다다 뭐야? 아 뭐야? 어, 한번 넣어주세요. 아 그것도 넣는다. 꼬리! 마리아님 이거는 좀 시원한 데서 만들면 안 됩니까? 아니 이건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볼까? 뭔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깨끗! 오! 구미가 요즘에 이렇게 약간 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남자애들은 남자, 이거 좀 오 구미! 글러브도 있어. 오 이거 괜찮네요. 아하! 아하! 아하는 어디서 저거? 썼는데 아하! 귀여워. 구미 유행어 만들자. 아하! 뭔가 깨달았을 때 아하! 이거 상당히 힘든데요? 구미 어때? 한번 봐봐. 아니 아빠 이만큼 해야 돼. 바람이 더 들어가야 돼? 어 이 정도 괜찮은 거 같아. 이 정도 괜찮아. 와 이제 완성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국민이 키에 비해서 너무 높거든요. 국민이 키 대박. 안 돼 너무. 기다려 아빠 내려줄게. 어 내릴 수 있다. 국민 한번 해봐. 오오오오 딱 좋아. 한번 보세요. 야! 와우. 이제 물에다 놓겠습니다 얘도. 빠밤빰 빠밤빰. 아니 이거를 여기다가 좀 시원하게 살짝 털어서 여기 거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한물 어때요? 지금 느낌? 우와 좀 놀다 힘들다 그러면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골라주세요 골라. 아 정리 정도. 아니 네 왜? 좀 기다려봐. 엄마 좀 기다려봐. 엄마도 기다려야 돼? 어 간식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져올 거 같거든요. 언니 뭐 가져 잠깐 뭐 가져온 거야? 엄마 나 들어가라고? 응. 와 호텔식으로 또 다양하게 다양한 과자와 맛있습니까? 지금 아빠랑 캐치볼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지금 우유 한 잔 딱 이게 거의 수영장 거의 들어가기 직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공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간다 3, 2, 1 우와 잡았다 받았어. 우와 이제 아빠한테 던져. 동미야 잡아봐. 어? 엄마 잡아. 빨리 찍으라고 저보고. 우와 동미 잡았어. 제가 한번 이제 호텔 수영장 신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미 아빠 점프해서 들어간다 이제. 가자 출발. 우와 뭐야 간다. 간다. 어, 구미 거기서 또 이제 한번 먹는 거야? 오, 피크닉. 구미 여기 어때요? 좋아요? 어, 구미 수영하는 거야? 수영 한번 해봐. 오, 오. 상어 한번 타봐. 아빠 끌어줄게. 상어 튜브 갑니다. 출발. 드드드드드드드. 오, 간다. 와 지금 국민이 호텔 수영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조금 대리 만족하시고 저희는 또 재밌는 걸 들어요. 국민 안녕.